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오늘 27편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다, 이것을 정의할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내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무서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고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운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 걸 알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개역성경에서는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찬양 가운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예,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피난처를 능력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할 곳이 있는 게 능력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피할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전부면은 여러분 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러분, 원수들이요, 실족해서 넘어졌대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할 하나님은 대적을 실족시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여러분, 군대와 대적과 전쟁, 현실은 3절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런 현실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3절인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8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 주의 얼굴을 찾을 때요, 우리는 결국에 어느 곳에서든 성전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디렉터로 섬기면서 매번 설교할 때 한 300명 정도 앞에서 설교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 개척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교육자 가족 빼고는 한두 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의반 타의반 잘 보이지는 않아도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말씀을 전할 용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찬양 인도하다가 제가 먼 뒤를 바라보며 할 때가 꽤 있어요. 뭐 뒤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왜 뒤를 보냐면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설교자는 청중도 바라보지만 꼭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요즘 들어서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근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죠. 주님의 얼굴을 찾죠. 그러면 살아나요.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한 것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 한 300명의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나, 올해 들어서 한두 분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나 준비하는 노력의 강도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 수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전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져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감사한 요즘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여기 큐티에 올리고 있는 이 채널, 이 헝그리 포갓이요,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더니 930명? 아니 940명까지 지금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수요일 금요일 한두 분 앞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작은 교회 목사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타나서 눌러주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면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을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빛으로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힘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여호와께 우리가 피난처로 여기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달려갈 때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